수많은 신도들 중에서 네. 선생님이 이제 올해 이 제자의 길을 걸으시면서 네. 성공한 신도들도 있겠고 실패한 신도들도 있겠고 네. 근데 그 둘의 공통점이란 게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모호한 질문이죠. 네네. 네. 안녕하세요. 녹수 부인당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1만 가자.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이 있는데 저부터도 그래요. 근데 사람 성격이 각양각색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볼 적에. 네. 저는 성공과 실패 부분을 보자면 공통점을 보면 처음 시발점은 스타트는 같아요. 같은 마음으로 가요. 응? 그런데 성공을 하신 분과 실패를 하신 분? 공통점은 마음과 소망이 똑같지. 마음과 소망은 똑같아. 공통점을 놓고 보면. 근데 가다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근데 이제 일을 하는 어떤 사람들은 끝장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여곡절이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끝을 보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수동을 하니까 실패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지에 대한 차이일까요? 네, 그치. 그 다음에 에너지, 네. 멘탈. 저는 많은 이제 신도도 성공한 사람들 보면 멘탈이 강하더라고요. 멘탈이 굉장히 강해요. 오뚜기 같은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저는 성공한다고 봐요. 응? 공통점은 부양반들의 공통점 시발점만 같은 거야. 스타트만. 소망하는 거와 내 목적. 그리고 중간에서 가지가 갈라져. 그래서 의지가 박약하고 멘탈이 약하고 남의 탓을 하고 자기 일인데 왜 남의 탓을 해? 실패한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만큼이면 다 이룬 것 같지. 앉아서 기다리는 것 같지. 그다음부터 그러다 보니까 원망, 질투, 욕심이 많아서 그 사람들은 실패를 보는 거고 가다가 중간에 그리고 성공을 하신 분들은 그게 없어. 평온해. 오늘 조금 힘들어도 아 내일 잘 되겠지. 일했으니까. 네. 그래놓고 내일은 잘 되겠지를 향해서 나도 그만큼 노력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디테일하시고 멘탈 강하고 성공하신 분들이요. 네. 그리고 뭐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신에서 주신 말씀 한 개도 안 까먹어요. 그대로 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성공하신 분들도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인데 여기 지금 조성으로 잠시에서 하시는 분들 그분은 정말이야 너무 감사할 정도로 믿어요. 그리고 이 효도, 효자예요. 효도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내가 그 성공 비율을 놓고 봤잖아. 효의 마음이 없는 사람, 애정이 없는 사람은 성공 못하더라. 겉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멘탈이 강하고 디테일하고 성공한 사람 예를 보면 효도를 하더라고요. 살아계신 부모나 내 형제, 이신간에도 그렇고 마음씀이 달라. 그렇다고 해서 그 양반이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렇게 풍덩대진 않아요. 돈 많아도 굉장히 아껴요. 커피 한 잔도 아끼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지점을 많이 갖고 계시고 육제사업을 하신 분이에요. 응? 하고 그러더니 내가 다른 분야, 이 물 쪽, 유통 쪽 막 뻗어나가면서 굉장히 잘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뭘 하시냐면 그 지금 그 어린아이들 있죠. 그 좋은 일도 하시더라고. 저도 설립을 하셔서 그만큼 당당하게 커지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 양반이 내가 연구대상이긴 했었어. 왜냐면 내가 제자로 갔을 때 존경할 부분이 너무 많았었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겠구나 저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는 토시 하나 안 빼뜨린다. 실력님이 말이 됐던 일반 인생사 인간들하고 얘기하는 거 굉장히 예의 받으세요. 겸양하세요. 나를 낮추고 듣는 자세. 거기서 성공의 양상이 확 깔아지더라고. 실패한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면 너무 이기심이 강해. 나만 생각해. 나 오로지 나 거야. 응? 그 사람들 밥그릇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의 구슬을 뭐 1억짜리 한다고 해서 더 나을 것 같아? 절대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구세 금액 차이는 나는 별로 비중을 두지 않는다. 응?
작든 크든 간에 마음이 담겨서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겸양을 갖추신 분들, 그리고 내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은 성공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내일에 최선도 안 하고 바라기만 하는 거야. 중간에 당연히 실패봐요. 그리고 그 원망을 누구한테? 붙했으니까 우리 집에. 나 붙했는데 왜 다 안 들어주니? 그러면 아픈 거 뭐 아픈 것 때문에 그것만 들어주면 되잖아요. 재수도 줘라, 뭐도 줘라.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은 성공 못 하더라고요.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 마인드는. 그런 사람들 꼭 존경스러워. 마음 떡하시고 겸양 갖추시고 알고도 모르는 척 하시면서 설령 자기도 똑똑한 사람인데 따라와요. 저보다 배움이 훨씬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도 그 말에 네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게 너무 감사했고 존경해주 서로가 존경을 하고 그런 것들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성공하시고 안 하고 문제는 본인한테 많이 달려있다는 거. 나머지 거 실령님이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면 본인도 준비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 스타트점 다 같아. 중간에 달라지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